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여기는 서울 야경 명소로 유명한 용마산 전망대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폭우로 우중 산행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산타 TV. 여기는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용마산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뒤를 딱 돌아서면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쭉 올라가시면 사회복지관이 나와요. 그 옆에 계단 구간을 딱 올라서면 여기 주차장과 합류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용마산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5분이면 걸어오실 수 있어요. 이 주차장 뒤쪽으로 매점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방면으로 등산로 입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차장에서 살짝 걸어오면 바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있고요. 저기 어린이 놀이터 끝 지점에 이제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먼지 털이기가 있고요. 그 옆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용마봉을 향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1km밖에 안 돼요. 오늘은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의 부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막산 갔을 때 하산길에 알바를 했잖아요. 그때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길을 찾다가 한번 좀 심하게 넘어지면서 지금 손목하고 엉덩이가 조금 뻐근합니다.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아닌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낙엽이 진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 구분이 안 되는 건데 특히 이렇게 비가 와서 낙엽이 젖어 있는 시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젖은 낙엽이 있는 바위 구간을 밟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으면서 왼손을 조금 다치고 엉덩방아를 빵 찌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바위에 내려치면서 지금 카메라도 A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액션캠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진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등산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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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발 한 발 잘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막 급하게 이동하다가는 저처럼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께서는 산행하시면서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움직이면서 좀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오는 거여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데크 구간이 있었네요. 이야, 와, 오늘도 푸른 곳이에요. 진짜 멋있죠. 저기 멀리 도봉산, 그 옆에 북한산, 쫙 북한산 국립공원의 모습과, 와, 빽빽하네요, 진짜.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와, 짠, 저기는 롯데타워까지 보이네요. 여기만 올라와도 이렇게 쫙 보이네요.
탁 트인 능선 구간이 있어서 조금은 덥지만 멋진 경치를 보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가 능선 코스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덥습니다. 지금 햇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 사실 지금 같은 폭염에는 이런 능선 구간 산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햇볕이 많이 쬐는 능선 구간 산행을 하게 되었다 하시면 이렇게 그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잠깐 바람도 쐬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탈수 현상이나 열 관련된 질환은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서 예방을 하시는 게 혹시 모를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용마봉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좀 느린 걸음으로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느낌은 아차산이나 인왕산보다는 오늘 코스가 훨씬 힘든 느낌입니다. 이 1시간 동안이 계속 경사 구간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인왕산, 아차산 거쳐서 여기 올라가는 코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오늘도 기습 소나기가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이쪽은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이 먹구름이 끼었는데 여기는 아 지금 당장 바닷가로 뛰어들고 싶은 날씨입니다. 와우, 이렇게 반반 뒤에 보이시죠? 산행 내내 거의 이렇게 서울의 멋진 경치가 계속 펼쳐집니다. 다 올라왔어요. 와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전망대인데요. 여기 지금 정상 바로 아래인데, 재정비했나봐요. 지금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저기 중간중간 비구름 보이시죠? 근데 방면에 이제 저기 의정부 양주 방면은 해가 쨍쨍합니다. 비가 내리는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와, 구름이 솜사탕처럼 내리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중산행을 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능선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경치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이런 경치는 제가 또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이쪽은 먹구름 잔뜩 끼고 안개가 쫙 껴있는데 또 이 반대편은 아주 맑은 하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진짜 자연이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마저 여기 정상에 올라 볼게요. 다 왔습니다. 도착. 용마봉.
여기 용마봉 정상석. 옆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도 용마폭포공원 방면으로 원점 회귀할 수 있고요. 굉장히 멋진 전망대를 구경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하이라이트예요. 잘 보세요. 와, 저기 전망대 보이십니까? 와, 비 안개가 껴있는 멋진 서울의 모습입니다. 내려가서 저희 전망대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용마봉 직전에 그 새로 생긴 전망대,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만나는 저 동그란 전망대. 와, 요 두 군데가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엄마. 천둥번개가 치네요. 일단은 여기 나무 아래에서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전. 이래서 벼락을 동반한 비에는 능선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잠잠해질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와우. 여기가 용마봉 아래의 전망대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멋지죠? 저기, 와, 저 롯데타워 방면의 모습 좀 보세요. 일단 또 이 비구름에 갇히기 전에 안전하게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서 오늘 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려오다 보면 기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팔각정 방면으로 따라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쪽이 들머리 방면이에요. 계속해서 팔각정을 지나 용마산역 방면으로 하산을 이어갔습니다. 하산은 정말 여유있게 휴식도 하고 전망대 구경도 하고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쭉 길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택가 인도하고 합류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길 이어가면 아까 거기 들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용마봉 그리고 용마봉 전망대, 와, 하이라이트 산행이었는데요. 갑작스런 우중산행까지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공원길에서 어린이 놀이터 방면으로 이동을 해서 놀이터 끝 지점에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용마봉 이정표만 확인하면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약 1시간 정도 경사 구간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탁 트여있는 경치를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올라가는 내내 눈은 굉장히 즐거운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한 약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 직전에 새로 생긴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와, 여기서 보는 경치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치를 보고 용마봉에 들렀다가 이제 팔각정 방면으로 하산을 이어갔는데요. 이쪽으로 하산을 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용마봉 전망대가 딱 나옵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서울 야경을 아주 멋지게 관람할 수 있는 멋진 경치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팔각정 방면으로 이동을 하다가 용마산역 방면으로 하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하는 데까지 저는 딱 정확히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여유롭게 산행한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갑자기 기습 폭우가 내리는 때는 정말 산에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우비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주차장 앞에 아까 간이 매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 쪽 도착하면 폭포공원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 도착했고요. 여기 매점입니다. 매점. 신나게 우중산행을 하고 먹는 라면은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이 매점이 산행 마지막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산타TV.